우선 저희 티티붐 그 뮤비 데뷔전 모습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차은택 감독님이랑 실제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 데뷔전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데뷔전 저의 모습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살짝 그때의 추억도 새록새록 나면서 좀 감회가 남달랐던 것 같았습니다. 네,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차은택 감독님과 이제 직접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그 저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짜주셨고, 연기하면서도 정말 데뷔 전에 그때 마음을 떠올리면서 집중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클라시로 데뷔를 하면서 그리고 방과후 설렘이란 프로그램을 하면서 성격이 되게 많이 변했어요. 원래는 좀 자존감도 낮고 정말 나온 대로 내가 뭘 했을 때 가장 좋아하고 행복했는지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었더라고요. 근데 프로그램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고 트레이닝을 받고 하니까 아,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거였구나. 나는 이게 너무나 하고 싶었고 아,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차차 제 자신을 좀 사랑해가고 이제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것 같아서 솔직히 힘든 순간보다는 저는 이제 저를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모습이 뮤비에 담겼네요. 네. 일단 요즘은 볼수 없었던 긴 뮤비를 저희가 찍는 동안 저희의 스토리를 이제 10분가량 담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이제 또 이제 팬분들께 저희의 데뷔 전 모습과 이제 데뷔 후, 사실 질러스가 데뷔 후에 저희가 누리는 모습을 담은 뮤비거든요. 그래서 그두 가지 모습을 10분 동안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목표 조회수는 그래도 저희가 셧다운 때는 하루 만에 100만을 찍었었는데, 이번엔 두 번째 앨범이니까 그래도 200만 가보고 싶습니다. 네, 공개되고 24시간 안에 200만을 네, 일단 목표로 화이팅! 삼아주셔. 화이팅입니다, 진짜. 네. 저는 딱 뭔가 목표 조회수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최대한 높으면 높을수록 너무나도 좋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높은 조회수가 목표로 가겠습니다. 최대한 많이 봐주셨으면 화이팅! 네. 좋겠다. 네, 5시. 그리고 리원이 말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틱틱붐이랑 질러스의 가장 큰 차별화점은 틱틱붐은 저희 이야기를 담았고 질러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. 보면 저희가 백화점도 나오고 이제 화려한 곳에서 정말 막 멋있는 척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끝으로 갈수록 그걸 다 던져버리고 저희끼리 즐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.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즐기겠다, 우리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라서 각자 다른 의미로 뮤직비디오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표현 설명까지 잘 들어.